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아무래도 2025년이 가장 중요하고 들어오는 삼재를 가장 예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들어오는 삼재 구간에는 2025년 정초가 돼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삼재의 위력이라는 게 있고 반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위기와 순간과 어떤 시간을 주는 게 이 삼재의 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고자 그냥 어떤 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이로 잠깐에 이 3년이라는 이 삼재를 막기에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삼재도 있고 복삼재, 삼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악삼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해 매달 긴장을 늦추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개의 나이가 있습니다. 30, 42, 54, 66, 78세까지인데 각 나이대로 뭔가가 다 가지고 있는 포지션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스토리도 달라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맞게끔, 나한테 있어서 내 주어진 환경에 지금 나한테 걸맞는 얘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듣고 잘 예방하고 처신하고 대처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30세 95년생 분들입니다. 뭔가 나도 난데 힘들고 버겁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순간들이 아니었고 계속 뭔가가 이어져 왔었다.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왔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뭔가 계속 결핍이 됐던 나머지 뭔가가 이제 증폭이 됐던 누적이 되다가 빵 터지기 일보 직전의 그런 느낌이에요. 누군가가 아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우환이 결국은 이게 작지는 않다, 작은 우환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방치는 금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 너무 생각의 깊이를 길게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길이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든 어떤 도움을 요청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본인들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나이가 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나이가 젊으니까 뭔가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론적으로 자꾸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인간이 살다 보면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인력으로 우리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아, 내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내 한계를 넘었구나 라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되고, 뭔가 일이 터져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늦죠. 그래서 방치 방가는 금물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 팩트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거를 오늘 해보고 내일 해보고 일주일 한 달 이렇게까지는 길게 생각을 하지 말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2세 83년생 분들입니다. 옆 사람하고의 어떤 갈등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것 또한 과거에서부터 늘 그냥 서로 간에 무언가가 이제 뭐 결핍이 있었고 그냥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자세도 있었겠지만 뭔가 여의치 않았었던 어떤 순간적 우발적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보여진다. 근데 그 갈등이 뭔가 걷잡을 수 없이 너무 깊어져 가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금이 가는 사태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렵지만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뭔가 지나온 과거를 상대와 나를 봤을 때 지나온 과거를 계속 상대에게 진짜 세뇌시키듯 이거를 요구를 하고 알려주고 어필을 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가족들하고 간에 뭔가 오해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 내에 뭐 어떤 사업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의 사건, 사고, 그리고 싸움, 시비가 있는데, 자, 사고는 어떤 쇠에 의한 사고. 자, 쇠는 뭐 자동차, 그리고 뭐 쇠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자동차가 나한테 들이박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 2025년은 내가 어떠한 확장은 금물이다. 그리고 어떤 증축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세 71년생 분들인데, 자, 이분들한테는
되게 문장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두웠다. 뭔가 내가 발견을 하기에는 너무 그런 것들을 몰랐었고 늦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미리미리 무언가를 예방을 하기에는 그 예방을 하자니 뭔가 내가 나서서 24시간 감시를 할수 없었던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예방을 한들 또그 내가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수 없었던 그런 게 터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보여집니다. 뭔가 조심을 해야 될게두 개의 단어인데 자식과 이성이에요. 자식과 이성인데 뭔가 말도 안 되는 머리에 띵 하고 뒤통수를 맞는 헉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내 자녀로 하여금 아니면 내 이성으로 하여금 내옆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충격받을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삼재라고 하더라도 내 삼재의 기운에 옆 사람이 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신다면 미리미리 조금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미리미리 조금은 체크를 해볼 그런 상황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66세 59년생 돼지띠 분들입니다. 뭔가 싸움이 시작된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됐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로딩 중이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기업하고의 나, 하고의 싸움도 보여지고 회사 대 회사 그런 것들로 어떠한 소송 그런 것들로 끊이지 않은 그런 어떤 시간 그러다 보니 정신적 물질적 그런 것들의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것이 여태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뭔가 불합리한 나한테 있어서 불합리했던 그러한 뭔가의 상황들이 결국은 내가 혼자서 상대를 할 만큼 지금에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하지만 좀 벽이 높다라고 느껴져요. 결국은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가해자가 될것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수 있고 신중한 어떠한 선택이 중요한데 뭔가 섣불리 움직이지 말래요. 여기서의 패트는 서두르지 말아라. 어떤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어떤 좀 빈틈없는 그런 어떤 자문과 어떠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선 뭔가에 내가 전문적인 어떤 누군가를 상대로 공권력을 투입시키더라도 그런 것들을 내가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런 철저한 어떠한 방침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78세 47년생 분들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 79세에 들어오는 삼재예요.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을사년이기도 하죠. 경조사는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 때문에라도 내가 경조사를 가는 거를 조금 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주는 거를 함부로 먹어서도 누가 주는 걸 아무리 지니다 하더라도 누가 주는 것들을 섬유 그리고 어떠한 나무 그리고 어떠한 쇠 이런 것들을 함부로 받지 말아라. 자, 왜냐? 이런 것들이 탈이 날수 있는 해이며 그런 것들의 탈로 내가 살을 맞을 수 있는 그 해에 적절히 딱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괜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시고 그리고 면역력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나한테 해가 되고 살이 된다면 결국은 내가 고스란히 100% 피해를 맞는 격이 될수 있다라고 하니까 절대 여기서 삼가해야 될건 경조사는 여기서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집안에 상이 났다 하더라도 항상 물어보시고 그리고 갈땐 가더라도 갔다 오고 나서의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방책을 하실 그런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보는 2025년 돼지띠 편 준비해봤으니까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무탈하게 아무튼 건강한 그런 미래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꼭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